야, 이 차는 일본에서 제가 작년에 보냈던 도요타 프로박스입니다. 도요타 프로박스고요. 원래 여기에 핸들이 있어야 되는데 가나에서 이렇게 개조를 했어요. 좌핸들로 이쪽 법규에 맞게 개조를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시보드는 아마 프로박스 것이, 예, 원래 프로박스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완전히 잘라가지고 이렇게 뭐 이어 붙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퍼티를 칠했는데 벗겨진 흔적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좌핸들에 맞게 이렇게 기어박스도 오른쪽에서 변속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뭐 기어박스는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벨트를 안 매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여기 조수석, 원래는 여기가 운전석인데 이 자리에서 지금 벨트를 매지 않아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이쪽에는 락 버튼이 없고 여기는 락 버튼이랑 창문 와인딩 버튼이 있고요. 상태는 어떻냐고 물어봤는데 아주 운행하는데 좋다고,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연료도 적당하게 잘 표시되고 있습니다. 연료가 아직, 예, 얼마나 남았는지 잘 표시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상당히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잠깐 내려서 외관을 한번 볼게요. 네. 일본에서 왔던 표시. 자. 갑니다. 다시 일하러 갑니다. 안녕.